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모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은 자기와 정혼한 마리아가 자기와 동거하기도 전에 그 몸에 아기가 잉태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 즉 율법 앞에 바로 선 사람 또는 율법을 글자 그대로 잘 지키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의 풍습에 의하면 정혼은 약혼보다 더 강한 개념으로 법적으로는 이미 부부가 된 상태지만 함께 살지 않고 따라서 육체적인 관계도 갖지 않는 독특한 기간입니다. 신명기 22장 20절부터 21절에 의하면 이 기간 동안에 여자가 타인과 부정한 관계를 가짐으로써 처녀가 아닌 증거가 드러나면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반면에 예수님 당시의 관습에 의하면 이런 경우에 이혼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로운 사람 요셉, 즉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율법의 사람 요셉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돌로 쳐 죽이는 구약 율법의 방법을 택하지 않고 신약 또는 당시의 관습인 이혼을 택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드러내지 아니하려고, 즉 공개적으로 창피를 당하지 않게 하려고 조용히 끊고자 계획하였으니 바로 몰래 이혼할 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때 잉태의 원인이신 성령님께서 주의 사자, 즉 천사를 요셉의 꿈에 나타나게 하셔서 마리아의 태중의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므로 마리아의 부정에 대한 의심을 할 것 없이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즉 결혼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요셉의 착한 성품을 묘사하기 위한 것만도 아니고 그의 믿음이 좋다거나 성령 충만하고 영적 체험이 풍부하다는 것을 묘사하기 위한 것에만 머물러 있지도 않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 안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이나 단계가 세 가지 종류가 있음을 제시하는 각도로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율법으로 접근하는 모습과 복음으로 접근하는 모습과 성령으로 접근하는 모습의 차이입니다. 다시 말해서 딱딱하게 규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단계를 넘어서 포근하게 은혜로 해결하는 단계를 넘어서 충만하게 성령으로 해결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성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율법의 사람 요셉이 율법의 규정대로 돌로 쳐 죽이는 방법을 취하지 않고 그것을 한 단계 넘어서 그보다는 상대적으로 은혜로운 복음시대의 방식인 이혼의 방법을 취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결국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더 온전한 해결책인 결혼으로 완성시키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생활과 가정생활과 사회생활 모든 면에서 원칙과 규정을 잘 따지고 지키는 것이 근본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고 말면 딱딱하고 무미건조하며 살벌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복음과 은혜, 지혜와 융통성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말랑말랑하고 따뜻따뜻한 인간 믿는 생활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의 무질서와 무원칙의 구덩이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역시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에 항상 이끌리는지를 확인하고 체험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판단과 행동이 율법과 규정을 넘어 복음과 은혜에 이르게 하시고 항상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를 체험케 해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원칙과 융통성이 잘 조화를 이루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지혜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